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벌기시니 그 잔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감사 예배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그 사실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이 만물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어,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감사 예배 시입니다 그래서 a 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 t of a l 돌 t t l e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그 말은 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 지어다. 뭐 우리가 잘 되어지는 거,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남에게 칭찬받고, 그쵸? 그 받을 영광과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 말인 거예 이거는 사실 아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 일자리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다윗처럼 모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그리고 또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누가 주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될 그분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얘기한 거죠. 이 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하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laughs> 그 이름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라.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뭡니까 영광을 돌려라. 그 얘긴 겁니다. 뭐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건 믿겠는데, 그럼 하나님 누가 누가 하나님을 창조했냐? 여기에 제가 고등학교 때이 질문을 하면서 사실 많은 생각에 빠졌었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논리적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누군가가 만든 그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볼때어 하나님 누구냐라는 이 맞는 논리지만 아직 완전히 틀린 논리인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걸 깨달았을까? 요즘 시대에 보십시오. 아, 이걸 못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아 이분 보니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열정을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움직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느끼지만 야 이게 정말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 철학적으로 설명을 설명하는 건 맞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는 정확한 이해가 아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이 세상은 교회도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 왜 종교는 안 되고, 왜 율법주의는 안 되고, 왜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안 되느냐? 그렇죠? 그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피나한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행위죠. 그리고 삶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심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결과,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삶과 행위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죠. 복음을 계속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붙잡아야 될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며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회복하시려고 정말 오셨는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 왜 천국을 가는지, 왜 지옥을 가는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을 불러 세워 놓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너 천국 가니? 왜 천국 가니?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그렇그 맞는 이야기인데 좀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옥을 갑니까?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얼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기에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삶과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세계복음화는 복음의 삶과 복음적인 행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다윗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이름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거룩한 옷이란 말은 옛날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 시대 보면 제사장들의 입은 옷들이 거룩한 겁니다. 제사장들이나 또 절길 때 입는 특별한 옷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입던 옷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그걸 뭐냐? 구별됐다 구별하는 옷을 입어라 그 얘긴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말은 정결한 마음과 성결, 거룩한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겉에 거룩한 온 뿐만 아니라, 실제 내적인, 그죠? 정결한 마음과 내적인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얘기 겁니다. 자, 이게 맞다면 여러분, 이게 맞다면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케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안했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직접 간접적으로 정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3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를 여기 뇌성으로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자면 번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저 영어로는 아 창세기 1장 우리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그러니까 호버링 한 영어는 로 호버링 한다 이렇거든요. 수면에 운행하신다. 자, 창세기 1장 2절의 말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29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고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말하자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생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심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시편 29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물 위에 계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우염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시는 모든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권과 그 섭리와 오절에는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백향목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번영하는 그 프라스프하는 그걸 의미도 있고요, 의인이 번영하고 잘 사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교만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향목은 교만한 자라는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알고 계시고, 악인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 말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며, 여와께서 레바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반드시 여는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한 눈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더 겸손해지 되겠죠.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그렇죠? 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만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났다 누가 뭐어 어, 맞다 틀렸다 자꾸 비판하는 이 시선의 눈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랬고요. 오늘 다윗도 얘기한 겁니다. 이 백행목을 어, 꺾고. 부수시도다 여러분 백향목은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 다윗이 성전을 졌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그 백향목을 어떻게 하니까 꺾고 부수시도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꺾어 부수신다. 육절의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가 들송아지가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여기 보면 그 레바논과 시 n s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레바논과 시 o n s 결국 말하자면 레바논의 그 전체 그 산맥이 쭉고 있는데. 아, 이 다윗이 결국은 그 흘러가는 전체 팔레스틴 그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송아지가 뛴다, 뭐 들송아지가 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실 때 어떠냐 이 삼님이 우주 만물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표현인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들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나무들과 산들과 자연이 막 흔들린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다윗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화염, 불, 불을 가르칠 정도로.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가데스 광야라는 말도 사실 가데스 광야가 팔레스틴 전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다 가르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어마어마한 것들도 다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암사슴이 깜짝 놀라서 낙태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암사슴은 신학자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삼림은 암사슴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 삼림은 뭐라고 표현하자면, 인간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암사슴이 낙낙태케 되어지고요, 삼념을 말갛게 다 벗기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더다 그럽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절대 순복하고 경배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서 모든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그래서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과 우리의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그거를 사실 다윗이 쉬운 거 같지만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의인화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하나님이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렇죠? 망하게 하는, 흥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암사자를 낙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뭡니까? 모든 산을 빨갛게 불태우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이걸 모르고 예배를 드린 것하고는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알고 믿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죠. 그리고 사실상 진심으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벌어지면 감사하지만, 힘든 일 문제가 오면 감사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라는 것과 갈등과 위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문제도 허락하시고. 갈등 돌아가시고 위기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보면 그걸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성경에 특히 구약 시대 보면요 구약에 홍수란 이야기가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얘기냐 그, 그 창세기 6장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 때 자장하셨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뭡니까 인간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때 자장하셨다는 것은 인반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셨다는 이거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셨다 또 의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의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아, 말하자면 의인의 통치자이심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 이 세상을 좌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도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지금도 통치자로서 좌정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변치 아니하시다, 그 말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새 힘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망대 생각이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보좌의 그 능력, 삼시대 살려는 그 능력, 하늘에서 내리는 그 오력.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능력, 그리고 처음과 끝 모든 것을 미리 보는 C B D I P 그리고 세 가지들 이 힘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왜 우리가 일곱 망대를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힘을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거 붙잡으라고 말해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평강의 복이라는 것은 홍수와 굉장히 대조되는 부분이죠. 홍수 때는 심판을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들에게는 영영한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요, 우리에게 평안함이 오겠죠. 그럼 하나님 주시는 힘이란 뭐겠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이해하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 심을, 통치자이 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걸 알고 나니까 평안한 거예요. 왜냐? 자기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자기는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이걸 깨달을 만큼 여호와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늘 편안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늘 편안한 겁니다. 얘는 우리가 준비하고 단련하고 그러죠. 뭔가를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우리 지금 올림픽 다 끝나가고 있지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막 열심히 피땀을 흘리면서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 올림픽 대를 놓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수고하는 자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 수고가. 파수꾼의 경사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언양을 붙잡고 우리는 뭡니까?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를 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 그렇 그래서 일곱 망대를 세우면서 그 능력 속에 참된 편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절대 주권자 되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코 말씀하셨는데 붙잡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흑감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요번 그 나가서 말씀 듣는데 유목사님이 그 리더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설명하시는데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갔어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를 여셨다. 그 이름 예수. 그 말을 듣는데 늘 알고 있었던 얘긴데 그 말을 듣는데 아 맞다 진짜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약속하신 그 주님께 그렇죠. 그 주님께 나아가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잔잔된 축복을 누리고 그 힘을 얻으며. 일평생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옵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사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의심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사오매 오늘 새벽도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다 힘으로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삼아 일평생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살 우리 온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